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이 오전 중에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개장하자마자 1440원을 넘어서며 연고점을 갈아치우나 싶더니 하락 안정세로 전환했고 반대로 증시는 장 초반에는 잘 상승하나 싶더니 지금은 거의 상승폭을 반납한 상태가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환율 이야기 먼저 해보죠. 연고점을 일단 장 초반에 찍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4원 30전 오른 1444원에 개장했습니다. 이후 장 초반 1444원 20전까지 치고 올라가며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하던 지난 2009년 3월 16일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거래가 계속되면서 다소 진정돼 오전 11시 15분 기준 1439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또다시 흔들리는 건 중국 리스크가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시진핑 3기 지도부가 이른바 충성파 인사들로 꾸려지면서 금융시장의 우려가 커져 위안화와 중국 주가의 약세 흐름으로 이어졌고요. 불안 심리가 높아진 만큼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을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04% 오른 2237.04의 장을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는데 현재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 11시 25분 기준으로 0.06% 오른 2237.46의 거래 중입니다. 간밤 뉴욕 상대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최근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이 긴축 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거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주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상승장 지속 여부는 이들 실적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24% 내린 686.78에 거래 중인데요. 상장 폐지 갈림길에서 기사 회생하며 3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 코오롱 티슈지는 상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